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갑지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일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어 우리의 현장에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빛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 우리의 작은 일들이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많은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어,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대충 여기고, 가치 없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도 참여했습니다만 랩런트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언약 안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모든 일들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작은 일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일 앞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작은 일을 기여기고 최고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주어진 일들 속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약 안에 있다면 기도 속에 있다면 작은 일이 작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은약 안에 있고 기도 속에서 있다면은 바로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 모든 작은 일설 속에서도 정말로 최고로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에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이 일에 소홀히 하고 또, 양을, 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돌팔매질을 하는 그 일에 소홀히 했다면, 과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떠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약 안에 있다면, 작은 일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기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은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란 노예로 간그 속에서도 감옥에 간그 속에서도 은약 붙잡고 최고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어. 사실 13년 동안에 어떤 면에서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런 생활들을 거쳐왔는데 그 13년 동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노예라는 신분, 제수라는 신분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주어진 일 속에 최고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바로 왕을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전 애굽을 살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전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들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이미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새 붙잡은 그 은약을 계속 놓치지 않고 지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만들어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고 있는 속, 이 일들 속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서 인도받아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결국 그 유일성의 응답 통해서 그것이 2, 3, 7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중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소홀히 여길 수 있고,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 은약 안에서 모든 것들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짐을 아시고, 그게 바로 이 삼치를 살리는 축복된 증거가 됨을 알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애급을 놓고 보고 배우고 준비케 한 사실들이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어요. 요셉에게 애급을 놓고 준비케 하신 생활이 결국은 보고 배우고 준비하게 하신 생활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던 사실이라면 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 최고로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두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습니다 바울 팀이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 3 절에 보면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 가정 속에서 마가라는 요한은 결국 예로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이 바울 팀이 결국 그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찾아 들어서 거기에 모였는데 그게 안식일이 되니까 해당 장이 매 안식일 때마다 모일 때 해당 장이 하는 하나의 말씀, 율법들을 말씀하고나 이후에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말을 하게 된 본문이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물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승을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16절에 본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해당 장이 말하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앞에 서서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읽지 않은 쭉 성경의 내용을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밖에 현장 이전에 교회 안의 현장이에요. 바로 나에 대한 현장이에요. 바울이 해당해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역사들에 서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도록 하느냐. 지금 현장은 현장이지만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중에 현장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의뢰의 하나교에 다닌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더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해당에 서서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는 한, 교회가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다른 것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갈등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신앙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 이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면, 오늘 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나라는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뿌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이전에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교회라는 사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데,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 없고, 너에게는 안진하니라했어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은 말을 쓰는 것이다.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토만 바울을 말했잖아요. 그 그리토만 자랑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그리토 말하는 그게 너에게 안전한 것이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안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교회에서 편지를 보면서, 결국은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지나기를 원하느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지나기를 원한,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지나기를 원한다 했어요.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 돼야 되는데, 정녕 나 자신은 복음의,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바깥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딥니까? 진짜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교회와 나가 복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현장이 복음이 필요해요. 현장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말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 사단의 운명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어. 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하나님을 떠남과 사단의 문제 속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일 3장과 6장과 11장이 우리의 현장의 오래된 문제고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악한 사단이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이라는 이 부분들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심어놔 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는 사실 나라는 것이 있고. 나의 것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성공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것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돼있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예요.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문, 국가가 문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요. 가증과 가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결국 나에 기까지 왔어. 이 현장이 보여지게 될 때에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라는 답들이 내려지게 돼 있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면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런데 많은 경우 현장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현장은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견고한 만대를, 망대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거기에 빠뜨려서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단의 망대를 깨뜨릴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팀이 해당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바울이 예수 그리도를,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도를 증거했어요.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애급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요. 18절에 보면은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은 결국 가나한 땅을 증보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고 또 21절에 보면 사우를 왕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음을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신약에는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의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2 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과의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이게 약속하신 대로 했죠. 하늘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리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갈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지했는데 그것 통해서 결국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십시다. 성경의 글을 가르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32절에 보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였다. 33절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울은 증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의 죽으신가 부활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33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람을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도로만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고요.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도 통해서만 우리는 어롭다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유일한 복음인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축복된 일이 있다면 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겠다라고 계속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 43절에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긴근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한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또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삼 시대 우리의 가구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날또성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주와 여러분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는 이방의 빛인 것입니다. 바울이 첫번 설교한 이후에 예수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했어요. 44절에 그래 나오죠.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여 모였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앞에 모든 시민들이 모였다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에는 은가 보는 시기와 질투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해하게 되었는데 결국 여론을 이용하고 힘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면은 40아 50절에 크게 나오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했어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세계 복음의 정확한 문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용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복음 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교회를 이용하고 심지어 복음조차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복음 편에서 야 되고 진짜 전도에 유익하냐 복음에 유익하냐 이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서야 합니다 또한 보이는 문제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볼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실 여론과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도하는 자기 팀들을 쫓아내는 그 문제 앞에서 바울은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 대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 시간표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 이 사회에서의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나간다 말씀했어. 오늘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절에 보면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체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이면의 것을 봐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시간표이구나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육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행하게 된 사실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모신 자는 사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마태온 5장 1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했어.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의 빛 바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증가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치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이방의 빛으로 하는 그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캄캄할수록 빛의 역사는 더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여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은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덮을 것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려면 어려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은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방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현장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될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나는 이 방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성교 이 소원을 붙잡고 하는님께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귀중한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일들 그게 복음의 체질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은약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작은 일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나의 모든 복음의 체질들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것 말하면 우리가 다른 것 말해야 되겠입니다만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응답의 축복인 보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모든 현장에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방에 비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